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파크우드의 새로운 모델 GA880ADK 모델입니다. 파크우드는 국내 브랜드 콜츠에서 이제 따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향하는 그런 올솔리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기존에 810, 820, 860, 870까지 모델이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파크우드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고, 기존의 모델들은 이제 다 시트카스프루스 상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, 지금 전 기종 다 에드론닥스프루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880 모델은 아직 홈페이지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모델이니까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바디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보셨던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바디입니다. 일단 드레드넛 정도 사이즈가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, 아니면 반대로 OM의 선명한 소리는 좋은데 저음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범용적인 느낌으로 늘 많이 선택하시는 그런 GA 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커터웨이가 되어 있고요, 좋은 목재라고도 알려져 있죠.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를, 큰 울림을 낼 수 있다고 알려진 에드론닥스프루스로 이제 바뀌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모델명 뒤에 GA880까지만 있는 게 이제 시트카스프루스였고요. 그 뒤에 ADK 에드론닥스프루스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축구판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인디언 로즈우드. 예전에 테일러 기타 리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테일러 홈페이지에서 이 인디언 로즈우드에 대한 설명에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톤우드 슈퍼스타, 그렇게 써 있어요. 네, 톤우드라는 건 이 축구판을 지칭하는 용어인데, 이 축구판에 사용되는 목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그런 목재라는 표현이죠. 그래서 전 세계의 고급 기타들 중에 가장 많은 조합이 시트카스프루스의 인디언 로즈우드 이런 조합이고요.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좋은 목재라고 알려져 있는 에드론닥스프루스로 상판을 교체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인딩은 고급스럽게 나무로 이렇게 메이플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상판에 이렇게 테두리에 퍼플링이라고도 부르는 요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,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장식은 뭐 이렇게 흰색, 검은색 여러 겹으로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자개로 돼 있고, 로젯이라고 하는 사운드홀 주변의 요 장식도 겉에 부분은 나무로 해서 단아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의 이제 장식이 눌러져 있고, 안쪽에는 또 얇은 자개 선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브릿지와 지판재는 에본인데요. 특히 이 브릿지는 보면은 이 브릿지 핀이 꽂혀 있는 부분 쪽이 좀 이렇게 좀 더 낮게 깎여 내려가 있는데, 파크우드 브랜드가 출시되기 전에 그냥 콜트로만 기타가 나올 때, 그 당시부터도 콜트 기타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스쿱드 브릿지라고 하는데, 이 스쿱드 브릿지는 이 브릿지 핀 쪽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새들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지더라도 이 핀에서부터 올라오는 줄, 그 새들에 걸리는 그 줄 각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나와야 이제 새들의 줄의 진동이 온전히 전달이 된다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거든요. 그런 점을 생각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새들, 그 너트는 다 본으로 되어 있고요. 너트 폭은 43mm 폭이에요. 그래서 사실 손이 작은 분들은 막 코드 연주하고 할 때 44.5mm 정도 되는 그 폭의 지판이 좀 버거워 하실 수 있거든요. 손이 작지 않더라도 코드 연주, 노래 반주 이런 게 위주인 분들에게는 딱 적당한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검정색으로 된 이 유광 처리된 요 헤드면에 아까 말씀드린 파크우드 로고가 박혀 있고요. 뒷면의 헤드머신은 이제 그로버사의 금색 헤드머신이에요. 또 이것도 요즘에는 오픈 캡, 오픈 기어 헤드머신, 이 기어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헤드머신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, 얘는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의 이 폐쇄형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장식도 어느 정도 화려하게 되어 있고 다 유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이 GA800번대 모델들에는 다 이제 픽업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. 지금 이 기타에는 매트릭스 VT 내추럴2라고 하는 픽업이 달려있는데, 이 컨트롤부만 보면은 좀 PC맨사의 좀 더 저렴한 단계의 픽업인 소니톤과 이 컨트롤부는 똑같이 생겼고, 입력을 받아서 소리를 이제 다듬고 출력을 키우고 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프리앰프부, 그 부분이 이제 소니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그 피시맨 매트릭스라고 하는 픽업이 달려 있고요. 방금 말씀드린 매트릭스 VT 내추럴2 이 픽업에 지금
단종 상태라서 매트릭스 인피니티로 새로운 픽업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매장에 와서 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, 판 자체에 구멍을 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그런 픽업들과는 다르게 안쪽에 노컷 픽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 뭐 구매를 하신 다음에 다른 픽업으로 교체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도 기타에 아무런 외관적인 손상 없이 이렇게 교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제가 뭐 업체들에게 꾸준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, 예, 콜트 쪽에서는 받아들여져서 앞으로는 픽업이 달려있는 모델, 안 달려있는 모델 이렇게 구분이 돼서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픽업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이 파크본드 브랜드를 운영하는 콜트라는 브랜드 자체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꽤나 중저음에 잘 잡힌 그런 소리를 내주는 브랜드입니다. 경쟁업체 타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음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고, 대신에 톤은 상대적으로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해외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에 이제 에드론닥스 프루스 이런 조합을 가진 기타이기 때문에, 비슷한 가격대에서 기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실 때 한 번쯤 눈여겨보실 만한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